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형상을 이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편하게 그릴 수가 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렇게 완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배웁니다. 원래 명령어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다 배울 필요는 없고, 요거 크게 세 가지 정도만 배우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처럼 순차적으로 찍는 거 하나, 그 다음 지금 중심점 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이 이제 시작점, 시작점, 플러스 끝점, 플러스 반경값. 요 개념으로 또 기입할 수가 있어요, 원호를. 요거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요, 여러분들 우산도면 있죠? 우산도면을 보시게 되면 54라고 써있는 원호 하나 있었고요. 54에 R33. 그릴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제를 같이 하면서 가죠. 자, 우선 보조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L엔터. L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 수평선 그려주세요. 53mm로. 54mm로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L 엔터, 그 다음에 54 엔터. 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가상선이죠? 가상선으로 바꿔주시고, 점이 두 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홀을 그릴 수가 있어요. R33짜리. 그거는 이제 뭘로 그리냐? 지금 얘기했던 시작점, 끝점, 반경값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 얘도 마찬가지로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도면처럼 돌출된 형상, 이래가 우위로 돌출된 거죠. 앞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시작 포인트, 이 부분. 이렇게 반시계 방향 돌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뒤로 누운 형상 같은 경우는 시작점을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 여기가 이제 원호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찍으실 때 여길 찍고 우선 그다음 이렇게 찍으셔야지 완료가 돼서 이게 위로 올라갔냐 밑으로 내려갔냐 거기에 따라서 시작 위치가 다르다 참고하시고 무조건 반시계 방향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우선 여기가 위치가 요게 첫 번째 위치가 여기에요.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A 엔터. 시작점 찍으세요. 시작점 클릭. 자, A 엔터 하시고요. 시작점 찍으세요. 우선 오른쪽 끝점을. 그 다음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영문자 2가 있을 거예요. 영문자 2 엔터 치시고 끝이라고 써있죠. 엔드 포인트의 약자겠죠. 그 다음에 끝점을 찍습니다. 끝점은 여기가 되겠죠. 반대쪽 여기. 그 다음에 잠깐만 명령 안 들어간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A 엔터 시작점 찍고 영문자 E 엔터 끝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R값 입력하기 R값 R 엔터 R 엔터 치시고요. R값이 얼마냐면 33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 엔터 33 엔터 이렇게 원호가 그려지죠. 도면에다가 치수를 이렇게 표기해보면 R33이 그려진 겁니다. 그리고 54mm를 통과하는 이렇게 형상이 마무리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이번에는 눈 아래쪽으로 내려간 R값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엔터 그 다음 시작점 클릭하시는데 왼쪽 점을 찍어야겠죠. 왼쪽 점 클릭 영문자 E 엔터 그 다음 오른쪽 점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R 엔터 R 값이 얼마인 33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원호가 아래로 처지는 이런 형상이 만들어진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토대로 해서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여기까지 다 따라 하셨으면은요 다시 요거 한번 복수 삼아 한번 위에 R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A 엔터 시작점 찍고 영문자 E 엔터 끝점 찍고 R 엔터 33 집어넣고요. 이렇게 하나 복제해주세요. 자, 다 그려졌으면은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복사합니다. CO 엔터 CO 엔터 하시고 아 잠깐만 명령어 또 배울까요? 자 오늘 우리 월요일 배웠잖아요. 자 월요일에 짓고 갑시다. 자 이거 월요일을 좀 할게요. 원래 카피 명령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기 잠깐 보시면 카피로 하시게 되면 얘를 다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끝점 찍고 이렇게 복사하시면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럼 세 개가 완성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복사 개념으로 카피 명령어.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월요일을 배웠기 때문에 월요일 한번 더 복사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AR 치세요. AR 엔터. 그 AR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 도형 선택해 주시고 도형 클릭.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라 써있는데 R 엔터 치세요. 이건 이제 직각 배열이에요. 직선 방향을 배열한다는 뜻입니다. R 엔터 치시고 그럼 이렇게 또 개수와 간격이 떠요. 우선 우리는 간격 두기랑 개수로 작업을 할 거거든요. 우선 COU, COU로 갑시다. COU 엔터. 자, COU 엔터 치세요. 그럼 열 행이 나올 거예요. 열 행. COU 엔터. 우선 첫 번째 표현은 가로 방향이에요. 가로 방향은 개수를 몇 개 할 거냐면 세 개. 3엔터 하시고요. 3엔터. 자, 3엔터 하세요. 3엔터. 그 다음에 위로. Y축 방향이죠. Y축 방향은 1엔터가 되겠죠. 1엔터로 바꿔주시고. 1엔터. 그럼 이렇게 한 줄로 됐죠? 이렇게? 이렇게 한 줄로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격 두기. S. S 엔터 치시고요. 우선 첫 번째 간격은 얼마가 되냐면 54가 되겠네. 54. 54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격은 그냥 무시하세요. 0 엔터. 아니면 1. 아, 그냥 엔터 치셔야겠다. 엔터. 무시하시고 엔터 치세요. 54 엔터하고 엔터. 엔터 두 번 치세요.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레이를 완성된 거죠. 얘는 주의할 점이 묶여요. 누누 얘기하죠. 묶을 때는 항상 X엔터 치셔가지고 마무리 작업하셔야 돼. X엔터 전부 선택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종료가 된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고 우선 AR 엔터 치시고 AR 그 다음에 도형을 싹 잡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옵션은 P 직사각형 배열 R이군요. R R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기본 지금 그 조건이 들어간 건데 우리가 이제 바꿔줘야 돼. 우선 개수 COU COU 엔터. 자 첫 번째 가로방향 3개 3 세로방향 1 3, 1로 해서 3엔터, 2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 간격두기 이제 S로 넘어갑니다. S엔터. 자 X축방향, 가로방향이죠. 54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로방향은 1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더 치시면 마무리가 된다. 끝난 겁니다. 다 됐으면 X엔터 해가지고 폭파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려놓고요. 그 다음 또 갑니다. 이제 거기 보니까 R82.5가 있는데 방식이 똑같아요. R82.5도 자 진행합니다. 자 A 엔터 치시고요. A 엔터 그 다음 오른쪽 끝점 찍으시고 그 다음 반대쪽 영문자 E 엔터 하신 다음에 왼쪽 끝점 찍으시고 그 다음에 R값, R 엔터, R값은 82.5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A 엔터, 오른쪽 끝점, 영문자 E 엔터, 왼쪽 끝점, 그 다음에 R 엔터, 82.5 이렇게 해서 또 원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만들어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호의 중심점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자, 보조선